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랑 이름 혹시 알수 있을까요? 붙여주고 하면 다시 또 좋아져요. 조상에서도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줘야 돼. 그럼 잘 살겠어. 조상에서 좀 합의 들고 하면 잘 살게 해준대. 어디 쪽 조상이야? 저희 쪽. 이모야네 조상이고 신라네 조상이고 둘 다 같이 놀려놓고 매겨놓고 해서 잘 달래놔야 합의 붙게 해달라는 정성 올리면 잘 살게 또 합의 붙여준대. 직장도 썩 그렇게 좋진 않다고 나오는데? 뭐 언제쯤 괜찮아지는 거예요? 직장을 한번 바꿔요. 바꾸라고요? 지금 바꿔도 돼요? 지금 바꿔도 돼요. 그럼 괜찮아요? 바꾸면 직장은 괜찮겠어요. 한 번에 바꾸라고 나오는데? 이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. 한번 바꿔요. 이미 마음이 떴어. 뜬 마음 뜬 데에서 얘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하긴 힘들어. 한번 바꿔세요 우리 할머니가. 요새 여러 가지로 뭐 대인 관계도 그렇고 많이 막 계속 일이 꼬이고 있거든요. 조상에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요? 조상 싹 풀어놓고 하면 다 괜찮아져요. 건강이나 이런 거 다른 거는 별거 없죠. 건강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? 그냥 속만 시끄러워 속에서 천불나고. 속에서 천분이 막 이 심장 쪽에서 막 천분이 막 올라오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 빼고는 몸이 막 아프고 막 죽을 사람은 없어요. 그래요? 조상 깃발이 계속 나오는데 조상 이는 꼭 한번 해줘야 돼요. 언젠가 여유되면 한 번쯤 해줘요. 어차피 굿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양쪽 집안 다 같이 조상 되고 해주는 거니까 이거 일할 때 삼재도 같이 나가는 삼재니까 삼재 나갈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할 때 삼재도 같이 풀어줘요 이 신랑 일곱수의 소띠 그거니까 소띠 나가는 삼재니까 같이 삼재 풀이 같이 해서 해달라고 해요 저희한테는 애는 없나요? 애기? 합의가 뭐 들어서 같이 살아야 애기가 나오 생기든지 말든지 지금으로는 당장은 애기는 조상 일 해놓고 하면 애기는 생기겠어요 아 그래요? 응 애기는 생겨 애기 생긴대 생긴대요? 네. 일해놓고 조상제 싹 합의 붙여놓고 하면 양가 집안 이거는 뭐 저랑 신랑이랑 다 참석하는 게 좋은 거죠? 굳이 신랑 안 와도 조상에서 합의는 붙여줘요 한 둘 중에 한 명만 와도 아 그래요? 몇일 전에 저 붙한 사람도 이거 합의 붙여달라고 했는데 네. 한 달도 안 돼서 합의는 붙었어요 신랑이 계속 밖으로 나와 돌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랬는데 일 해놓고
합의가 붙어서 조상에서 합의 붙여달라고 했는데 합의는 붙어서 잘 됐어요? 아 그래요? 그럼 선생님 연락처 따로 좀 주시면 안 돼요?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. 이게 제 휴대폰 번호예요. 아 그래요? 네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